파스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저는 그냥 막커피 드세요. 아니, 여기 막커피 없어요. 생각보다 치유가 빨라요. 아홉 마리.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또 PC팜에 왔는데요.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장모님을 위해서 어항을 좀 세팅하려고 장모님 그리고 와이프랑 셋이 PC팜에 왔습니다. 손 한번 대보세요. 와요. 이쪽으로 찍으면 이쪽으로 다 올걸요. 모여라. 오죠. 세상에. 여기 어항아. 예쁘죠? 엄마는 아이비노는 힘들 것 같아. 하프 블랙 파스텔. 요게 라이브 같아. 너무 까먹는. 악수를 풀어도 그런 사람들 악수하면 못하는데. 고피를. 엄마는 어떤 친구가 제일 예뻐? 다 예뻐요. 다 예뻐요? 검은 눈 중에 골라봐. 어떤 거? 검은 눈 중에 골라봐. 왜? 그게 더 건강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비노는 엄마가 키우기 힘들 것 같아, 초보자여가지고. 얘는 이제 엄마도 얘가 제일 예쁘구나? 잠깐만. 훨씬 더 화려해서. 얘도 이뻐. 아이비노 별로 해. 어, 얘도 이쁘죠. 근데 약간 공포 같은 느낌. 아, 얘네가? 응. 어, 근데 진짜 조명 때문인가? 엄청 빨갛다. 얘네가 그지? 응. 얘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엄청 예뻐요. 꽃 같아. 어머니 알풀 도장? 어? 뭐 갔어? 알풀. 아. 어머니는 알풀이랑 파스텔 중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 엄마 알풀 키울 수 있어, 오빠? 근데 세 마리만 하면 또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머니 지금 왜 이렇게 커? 어떤 거요? 저 딱 흥분해. 어, 안심. 왜 이렇게 커? 저것도 한 마리 가져가세요. 새끼들 낳는 거야? 저 새끼들. 어디? 예. 어, 지금 작네. 그죠? 지금 작네. 얘는 검은 눈이다. 응. 아, 그러네. 블레드, 글라스, 벨리. 여기 있어. 이 친구들 왜 알려주겠니? 어, 쟤는 그만... 호리드라스. 원래 청소한 물고. 바닥에 열려. 이거 이거 안 그죠? 누구야? 얘네? 아, 얘네. 그러네. 하프 블랙 옐로우. 요거들. 작아. 작고. 와, 이 다르다 그런가. 천천히 보세요. 근데 이만큼 키우는 거. 아, 그럼요. 그래. 인공이랑 보내지 말고. 두 달이면 이런 거 키울 수 있어. 엄청 크죠? 이게 뭐야? 알비노 플레이. 너무 좋아. 완전 홍순이. 홍순이. 뭐냐? 제가 사드리는 거니까. 아니야. 진짜 안 산다. 진짜 안 산다고? 네. 이게 또... 이게 마크 아니야? 아니, 이거는 EMBP. EMBP. 짠하네. EMBP. 와. 미안하다. 많다. 오, 많다. 오우, 개 뚱뚱한 거 봐. 대박. 물보다 더 많아요. 엄청 많아. 우와. 우와. 얘는 맞죠? 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 빨간색.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그죠? 어. 영상하고는 또 달라요. 새끼 났어. 어디요? 어, 완전 작다. 새끼 났네. 얘가 난 거네. 예. 네. 인생했나 봐요. 그건 뭐지? 내가 시커먼데. 바글바글 하지? 오늘 바가지 가져오셨죠? 응. 조금만. 한 바가지. 바가지 안 가져. 가방 가요. 가방에 떠가시면 돼. 이거 별로 안 좋아하나? 뭐 보시면 좋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데는 다 거의 이만 해. 엄지만 엄청 많아. 깊이가 아니야. 끈부가? 내 어항에는 범이 안 돌 거라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근데 어머니 처음 어항이 너무 작았어. 어항이 좀 커야지 물이 좀 안정적으로 맞아요. 유지가 돼요.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으면 물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엄마는 어떤 친구들이 예뻐? 마코피. 엄마가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마코피. 나 그 마음 편하게 키울래. 구경 한번 해? 어이 눈 봐. 반칙이야. 우와. 반칙이야. 아 똑같이 누구 완전 조그만하니. 진짜 작죠? 얼마 안 되나 봐, 치워. 예. 진짜 작죠? 얘가 난 거야? 아, 아니요, 얘는 처음 난 거였어. 사이즈 난 거를 빼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좀. 크죠? 왜 이렇게 커? 얘는 군부모 같아. 선생님이 엄청 좋아가지고. 와, 진짜 크다.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선생님이 종아로 선별을 뽑는 개체들이야. 그래서 새끼 빼시고. 진짜 이따만 할까? 파스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저는 그냥 마코피야. 아니, 여기 마코피 없어요. 얘네들. 그때 라이브에 있던 H 파스텔. 어머니 얘네는 별로세요? 얘네도 빨갛고 이쁘잖아. 그래요. 검은 눈이고. 이뻐요. 얘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도 이쁜데 빨개가지고. 로지. 하프 블랙. 얘네도 이쁘지 않아요? 이쁘네. 그쵸? 엄마 맘에 드는 걸로 해요. 사장님께서 주신 스펀지장 국물과 함께 어항을 세팅했고 이 녀석들은 일주일 뒤 새끼를 낳았습니다. 자,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어제 엄마가 득치를 해가지고 그 새끼를 급하게 스포이드로 건졌는데 사료까지 빨려 들어와가지고 치어통에서 사료가 썩을 것 같아서 깨끗한 치어통에다가 옮겨 담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치어가 빨라요. 아홉 마리. 어제 총 15마리를 받았다 합니다. 치어도 보니까 작은 게 또 있네. 더. 9마리? 아씨, 얘네들이 어떻게 가져가요? 10마리예요. 치어를 다시 옮겨 보니까 총 14마리였습니다. 근데 아까 와서 구피 똥 검사를 했는데 붉은 똥이 없는 걸 봐서는 거의 대부분 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것 같아요. 자, 장모님 어항의 근황입니다. 자, 아직 건강하고요. 출산도 이미 했고 지금 보니까 3마리 중에 2마리는 또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 출산한 녀석 빼곤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여과기도 설치를 해드렸어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딴기랑 무서운 기포기 수 있어요. 거실에서 주무시니까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기포기 해놓고 겨울이라서 히터도 해놨어요. 치어들도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컸어요. 많이 컸어요. 그 히카리도 막 뿌셔서 주시고 먹이를 매일 주면서 밤낮으로 아주 열심히 돌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또 좀 재미를 들으셔서 약간 막구피 비슷하게 이 구피향을 또 이렇게 또 드셨어요. 옆에는 이제 환수물도 드셨고 여기 해가 들어서 따뜻하다고 여기다가 드셨는데 이쪽에는 집이 아직 따뜻해서 히터는 없는데 히터까지 오늘 제가 설치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스킨잡서스 테이블 의자 요것도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거 가져다 드렸고 너무 이쁘고 강아지도 있습니다. 야 뭐하냐 야 뭐하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